반갑습니다. 2024년 1월 15일 당대표 주재 최고위원 시도당 위원장 중앙당직자 연설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이 시작했는데 이미 보름 가까이가 지나서 참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2024년 1월 보름인데도 뭐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이 이 정치권에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대만 총통 선거는 민진당, 거기에 반중 친미 성향의 민진당 후보가 당선이 돼서 대만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우리 대한민국과 연결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뭐 미중 간의 관계도 그렇고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이 오늘 러시아를 방문하고 또 푸틴과 푸틴의 여러 사람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압박을 대단히 많이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대한민국의 지금 한반도의 상황이 북한의 호전적인 김정은에 의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뭐 한 3일간 장사정포 포격을 3일간 하고요. 또 20일 전에는 ICBM 발사하고 또 어제는 또 그런 미사일, 중대형 미사일을 발사하는 여러 가지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과는 조금 과거는 좀 다르게 이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완전히 이제 주적으로 간주를 하고 나는 그동안에 있었던 우리 민족끼리 인터넷 매체 다 이제 폐지하고요. 뭐 라디오 방송 이런 부분도 완전히 문을 다 닫았습니다. 그 시점에 이제 대만 선거가 민진당 친미 성향의 대만 총통이 뽑히고 또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하고 여러 가지 북한이 이제 우리의 영토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겠다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 호전적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민주당은 아직도 뭐 우리 민족끼리 해가지고 북한의 정책에 대해서 공격 비판적인 시각을 해제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민주당의 행태가 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건지 그들의 이념에 따라서 가는 건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신년에 돌아서 어수선합니다. 그죠?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지금 그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을 하고 또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을 해서 제3지대를 빅텐트를 칠 거냐 말 거냐 뭐 이러한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당 정치의 폐해가 이제 제3지대론까지 나오는 그러한 상황이고 또 우리 공화당도 4월 10일 있을 저 총선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시점입니다. 분명한 것은 뭐 우리 공화당이 굴종하면서까지 합당하고 이러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국민의힘으로 봐서도 필요하다고 느껴야 되고 또 우리 공화당이 걸어왔던 길이 옳은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예우와 대우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 공화당 당원들도 합당해서 좋은지 국회의원 시켜야지 그건 뭐 고마운 말씀이죠. 단지 하나 뭐 제가 국회의원 한 사람 하나 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공화당이 걸어온 7년간의 평가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평가 하에서 합당의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또 그러한 것이 서로 간의 양자가 서로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지 일방적으로 구걸하듯이 가는 그런 합당은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 만약에 그래 되면 우리 공화당은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뭐 합당 얘기가 나오고 뭐 이러야 하니까 뭐 우선 시도당 위원장님들부터 좀 제대로 중심을 좀 잡으셔야 된다. 합당한 거예요 지금? 시도당 위원장님들 합당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다른 생각들 하세요? 우리 공화당이 우리 공화당 그 기치대로 가는 게 맞죠.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저한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굴종해서 우리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7년간 정말 투쟁다운 투쟁을 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웠는데 우리 거 그냥 다 버리고 고개 숙여가지고 좋은 집 국회의원 한 사람 더 하자. 우리 지도부 저도 오늘도 최고위원회 때 그 얘기한 거예요. 절대 그래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시도당 위원장님들도 그렇고 우리 중앙당직자들 특히 지도부도 단단하게 마음 먹고 가야지. 뭐 합당 아니면 우리 공화당이 없어집니까? 저 그렇게 생각하세요? 합당 안 하면은 우리가 정원지리가 국회의원 되는 길이 조금 힘들겠구나. 그 정도죠. 뭐 우리 공화당이 뭐 소위 좌파들하고 7년간을 목숨 걸고 싸우고 저 비겁한 지식인들하고 침묵하는 그러한 껍데기 보수들하고 7년간을 싸웠는데 뭐 그냥 국회의원 한석 때문에 아 우리 공화당 다 버리고 말이야. 좋은 집 국회의원 한 명 되면 돼. 그건 아니죠. 그건 합당 문제는 저한테 맡겨주시는 거고 나머지 뭐 합당하면은 뭐 우리가 뭐 지금 시도당에 돈 있어요? 합당하면은 뭐 그 돈 어떻게 할까 그거 고민하고 있습니까? 구상무 위원장 그거 고민하고 있어요? 참 어이가 없다. 일체의 그러한 그 당의 기조에 어긋나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 자체가 당원들의 사기를 꺾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합당하는 것은 서로가 윈윈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일방적인 굴종에 의한 합동은 없다.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 우리 공화당이 뭐 잘못한 게 있어요? 우리가 옳았는데. 단지 저들은 언론을 타고 알려졌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면은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다는 건 양심을 가진 국민들은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겁니다. 우리 좀 더 당당해지자. 우리 공화당이 7년간 투쟁하면서도 더 당당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고 당대표인 저를 믿고 이 추운 겨울에도 홍보관 하는 분들 전단지 돌리는 분들 버스에 현수막 붙이고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홍보하는 분들 그 전보다 우리 공화당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뭐 합당 호소하고 뭐 극하고 있는데 뭐 아이고 뭐 우리 돈 한 500만 원 남았는데 이거 합당하면은 뭐 국민의힘이 가는 거 아이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당에 시도당이든 정당에는 돈을 남겨두지 마라. 돈 남겨둬가지고 껌사물 것도 아니고 말이죠. 돈 주는 대로 열심히 쓰고 봉사활동하는데 쓰고 이렇게 해야지. 제가 말한 거는 정당에 돈 많이 남겨놓으면 안 된다는 것은 철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시도당에도 돈 남겨둬가지고 뭐 내한테 돈 남았다 해가지고 역시 검문 시도당 위원장님도 계시다고 돈 남겨놓는 게 별로 좋은 거 아니다. 있는 돈 다 쓰셔라. 쓰는데 우리 당원들이 당비 내는 그 돈을 한 푼도 허투게 쓰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 당원들 활동하는데 쓰고 현수막 개첩하고 이번에도 신년 현수막이 1월달 현수막이 1,300장 가까이 내려갔어요. 또 개별적으로 뭐 울산은 개별적으로 또 더 만들어가지고 그런 현수막 개첩하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었잖아요.
동별 두 장. 근데 동별 두장 걸면은 우리가 전국에 돌 거면 5,000장 걸어야 돼요. 1,500장 걸으니까 여유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현수막을 거실 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러한 지역을 잘 선정을 해서 기왕에 현수막 거는 봉사활동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공화당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세요? 그거 어느 정당의 75년 정당사에 민초들이 모여가지고 민초들이 자발적인 당비 후원금을 가지고 7년을 구성했는 정당도 없고요. 그러한 정책 홍보 현수막을 당원들이 다 각자 조금이라도 삐뚤어질까봐 지나가다 보고 그렇게 현수막을 다는 정당도 없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올바르게 우리의 목소리를 올바르게 전달하는 정당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떠들기만 떠들지 한번 보세요. 지금 요즘 정의당 현수막 보이던가? 정의당 안에서 좀 시끄러우니까 현수막도 못 걸잖아요. 우리 공화당은 한 달에 두 번씩 그게 한 3,000장씩을 건다니까요. 현수막을. 이러한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번 더 우리 공화당 현수막 작업에 자원봉사 해주시는 분들께 제가 진정으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현수막 거는 하나하나가 우리 공화당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많이 바뀌었다. 우리 공화당이 7년간 했는데 부정부패 엮인 사람 있어요? 부정부패 엮인 사람 없습니다. 엮일 돈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요즘 뭐 현근택 뭐 민주당 그거 해가지고 그거는 뭐 당하면 맨날 미투에다가 맨날 성추행에다가 그런데 우리 그런 거 한번 엮여본 적 있어요? 우리 공화당 있습니까? 왜 없는지 아세요? 우리 공화당은 여성들이 더 강하기 때문에 남들이 꼼짝을 못하게 우리 공화당 여성들이 더 강한데 꼼짝 그래서 그것도 우리 여성들의 우리 공화당 당원 여성분들의 눈이 대단히 높고 또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그래서 전사로서 투사로서 우리가 7년간을 해보니까 한 분 한 분을 다 알잖아요. 우리가 누가 조금만 아파도 오늘 저 안상열 교수님 오셨는데 얼굴이 좀 빠지셔서 또 아프신가 했더니 아니야 다를까 감기 걸리셨더라고. 요즘은 눈빛만 봐도 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아시겠죠? 우리 공화당 다운 정당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의당에 국회의원 한석 얻는데 몇 년 걸린지 아세요? 정의당이? 훨씬 10년이 뭐예요. 그건 20년 걸렸습니다. 20년. 그런데 우리 공화당은요. 아무튼 국회의원 한석을 가지고 출발했잖아요. 잠시 하는데 이제 뭐 내년 4월 10일 되면 또 국회의원도 나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우리 공화당이 가지고 있는 가치, 당당함, 애국심, 우리가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당당하셔야 된다. 여러분들 뭐 떠들긴 떠들는데 밖에 나간 사람들 뭐 요즘 뭐 하는지 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게 안 됩니다. 어디 보니까 사진에도 또 놓고 나왔대. 김연아라는 사람은 내가 잊질 않아요. 그 탄핵정국에서 새누리당 당원이면서 유승민 수여에 가가지고 회의했다니까요. 탈당 안 하고. 그거 가서 지금 박수치고 있더라고. 탄핵 과정에서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될 몇 사람이 있어요. 정말 못된 짓 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번에 총선을 통해서 들어오는 길도 막지만은 용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이 투쟁을 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물개박수 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런 가치를 버려버린 거예요. 가치를 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1월달 들어와서 15일 1월달도 이제 반 지나고 이제 총선이 86일이지만은 뭐 등록하고 나면은
70일 있다 보시면 돼요. 14일간 막 운동하면요. 그 다음에 70일 남아있다 보시면 돼요. 지금부터.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 공화당도, 서울 중심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많이 하실 겁니다. 지금 아마 전국에서 예비후보 등록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더 이상 시간 끌지 마시고 예비후보 등록 하시고요. 저희들도 전략적인 예비후보 등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공화당이 뭐 예비후보 등록해서 우리가 하다가 합당이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그냥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공화당이 그냥 손 놓고 있어 제가 아마 아니 이제 우리 공화당 손 놓고 그만 둡시다 그래도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어요? 저건지 저건 미쳤나 이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당당해지셔라. 하나, 우리가 좀 더 그 편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합당하는 길이 맞다 이런 거예요. 저는 그 원칙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거 합당되는데 뭐 우리가 합당되면 그거는 나중에 생각이고 우리는 우리 공화당 후보를 내고 우리 공화당 비례 후보를 내고 우리 공화당 후보를 내서 이번 총선을 치른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뭐 합당되면 그때 가서 합당되는 걸로 가지. 뭐 지뢰진지 뭐 벌써 뭐, 아유, 돈 남아 막 이거 전부 다 뭐 국민의힘이 줘야 되나. 이런 걱정하고 있으면 도대체 이거. 아니, 별나라에 지금 살다 왔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아무튼 그 없기를 바라고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최고위원분들 좀 추천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우리 당을 위해서 활동 많이 하신 분들 또 각 단체를 이끌어 오시고 또 그 단체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저는 아직 어떤 분하고 접촉을 못 해봤는데 저는 이번 최고위원회에서 그분들에 대한 동의는 받았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려서 아직 임명직 최고위원 자리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좀 해서 발표를 하고 최고위원을 모셔서 이번 총선도 대비하고 또 지금까지 여러 봉사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최고위원을 좀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월 20일 이번 주죠. 이번 주 토요일 날 1월 달 저희들이 서울역 집회를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집회 뭐 슬로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경제 망치는 민노총 해체. 그다음에 무능한 586 퇴진. 이 주제가 중심이 돼서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서울역에서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오셔야 돼요. 이번에 총선 때까지 뭐 집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그 중심에는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중심이 돼서 하는데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여러분들 고생합니다. 또 저분들이요. 저 눈치 보신다고 뭐 버스 몇 대 오락하는데 뭐 버스 몇 대 못 가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다 같은 마음으로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시도당 위원장님들의 걱정의 목도 좀 들어드리자 이런 생각들을 좀 하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기를 바랍니다.